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에서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분기 말 기준으로 1조 3,560억 원으로 작년보다 37.4% 증가했습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금리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.